선수로서 절대 이게 흥행면에서나 사람들의 그 관심도 면에서 뒤처지는 걸 만들고 싶진 않아 라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어요. 갑자기 아이유가 인기가 있었던 건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트루먼쇼 같은 거.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인기 없습니다. 너무 슬플 수 있죠.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슬플 것 같아요. 아이돌과 뮤지션이 다르다. 아이돌과 아티스트가 다르다.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아이돌이 아티스트나 뮤지션이라는 칭호에 비해서 더 가벼운 칭호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고 아이돌은 좋은 거니까 해가 딱 질 때쯤 공연이 시작할 테니까 그럼 그때 딱 오프닝 곡으로 에잇을 부르면 어떨까? 오렌지 태양 아래에서 춤추는 느낌으로 에잇으로 갔다가 블루밍으로 갔다가 아니야 스트로베리 문으로 갔다가 아니야